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중호 네.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계시죠? 네. 네. 자, 우리 3프로TV에도 이미 한 두 번, 세 번? 이게 아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저희에게는 이제 어떻게 뭐 투자 전략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네, 투자 전략도 그렇고 이제 네.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할 타이밍이 됐나 네네. 싶어서 왔고요. 신중한 겁니까? 머스크합니다. 예, 뭐냐면 머스크합니다. 머스크합니다. 저희가 올해 시장은 그렇게 낙관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해요?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 일변도로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과도하게 비싼 종목들이거나 좀 수익이 나면 일정 부분은 조금은 챙기자는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지수가 작년처럼 막 바닥에서 100% 올라오고 이런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인덱스에 이제 묻지마 투자를 했을 때는 좀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는 드리고는 있었어요. 그게 또 뭐 3월까지는 좀 그게 좀 비슷하게 오기도 했고 근데 이제 4월은 사실 저도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이었나라는 고민이 생기는 장이었어요. 4월이요? 예. 네. 4월은 최근에 한 하루 이틀 조금 뭐 상승과 보합이 왔다 갔다 했지 4월 한 20일, 30일 내리 올랐죠. 거의 한 하루 빼고는 네. 거의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 네. 그래서 더불어서 그 사이에는 또 외국인이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이제 생명력이나 논리를 부과시킬 때 외국인이 산다 이러면은 네. 사실은 좀 뭔가 있나 논리를 좀 다시 찾아봐야 되나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이 되는 장이었죠 4월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다시 좀 고민을 해보고 지금부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장이 계속 치고 달려가는 장이냐 지금 3,200에서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왔잖아요 종가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사상 최고치로 다시 또 재갱신하면서 시장이 우리가 예상한 거와는 다르게 계속 뻗어서 가는 장이냐 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그동안 못 움직였던 대형주들 사야죠 뭐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근데 그 녀석들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종목들을 사면서 시장이 소위 말해서 시원하게 푹푹 뽑아주는 장이냐 5월 6월 7월 계속 우상향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다소 좀 많이 최근에 선순환이 워낙 빨리 되고 있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주도주가 없거든요. 주도주가 없는 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서 좀 버티는 장이냐 이런 이제 그 갈림길에서 저희들은 좀 아직은 좀 후자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친구들을 잘 고르자. 네. 그래서 경기가 어제도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GDP 서프라이즈 나오고 네, 맞아요. 산업 뭐 지금 뭐 난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경기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회의적일 이유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계속 피드백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돌아오시는 첫 번째 대답이 물론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온 것도 네. 알고는 있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참가하지 않을 때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을 하고 싶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경험적으로 격언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네. 매일매일 쏟아내는 뉴스 플로우나 데이터들은
지수를 받치는 내용이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한 3개월이나 5개월 정도 뒤돌아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지수는 뭐 올라가 있는 거는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고 그거를 시장이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PT를 보내드렸으면은 아마 네. 7페이지 정도에 제가 7페이지. 넣어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움직였던 원동력에는 누가 뭐라 해도 사실 유동성이라는 힘이 있었잖아요. 네. 중앙은행들이 풀었던 어떤 풀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금리를 낮춰주고 아니면 자산을 매입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의 효과를 많이 줬었는데 그 효과가 사실 2월부터는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유동성 지표라는 네. 게 있어요. 이게 뭐 주요 12개국 국가들의 M2 증가율을 합산한 거에 어떤 그로스 네.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네. 7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시면 네. 뭐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네.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고점으로 치고 있다 꺾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전처럼 이게 꺾이면은 시장이 뭐 와르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네. 아 그동안의 유동성으로 그리고 실적에 기반하지 않아도 올라왔었던 장이 이제는 좀 다소 유동성의 힘보다는 정말 챙겨봐야 되는 장으로 넘어갔구나라는 거고 그런 수준에서는 우리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동성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그걸 얼마나 반영했느냐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또 차트를 넣은 게 15페이지에 있는 차트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수출이거든요. 수출이죠.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또 4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주말에 월 1일이 이제 쉬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네. 저희는 4월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나 발표가 될 텐데 네. 또 좋게 나올 거예요. 3월 달에가 한 15% 정도 전년 대비 나왔는데 네. 그 이상을 나올 예정입니다. 20일까지 실적을 보면 충분히, 더 좋았죠. 충분히 그럴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한 반응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제가 15페이지에 차트로 놓는 거는 너는 왜 고민을 하냐 그러면 아, 수출 증가율만큼 코스피 상승률이 그대로 궤적을 따라왔었는데 작년 중반부터는 수출 증가율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온 부분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네. 수출 증가율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되려 조금은 톤다운되는 그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유동성 증가율이 좀 꺾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냐면 대부분 수출 증가율보다 주가 상승률이 먼저 올라온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올라와도 지수는 잘 못 갔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한 월간으로 500억 달러 정도 저희들이 찍고 있거든요. 수출. 네. 이게 계속 찍힌다면은 뭐 기재 효과가 사라지는 6월이나 7월이 넘어가서는 한국의 수출이 괜찮아 하면서 다시 이 수출의 힘으로 시장이 좀 뭔가 우상향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저효과 내지는 너무 나빴었던 거가 좋아지는 이 효과에 대한 것들이 좀 사라지고 나서 좀 편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는 게 예를 들면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상승이다. 근데 4월 말 성적표를 보니까 30% 상승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논의 자체가 그렇죠.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그 이상 배 이상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이 안에 사실 녹여져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수출 증가율에서 아니면 수출 금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왜 삼성전자가 왜 못 가지? 물론 저희는 이제 반도체 담당자가 따로 있고 탑다운 장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삼성전자가 만약 치고 가지 못하는 장이라면 아 그냥 소위 좋게 말하면은 유동성은 그래도 계속 시장에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장고라든지 예탁금이라든지 주식시장에 워낙 많이 머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사기는 하지만 삼성전자가 좀 버틴다라고 치면 뭐 일별 뭐 개별 종목이나 이렇게 하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하고 코스피 증가율하고 비슷한 거를 삼성전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보면은 17페이지 같은 차트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보통 컨센서스를 많이 쓰거든요. 컨센서스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뭐 어닝에 대한 추정치를 합산, 평균 합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만들어낸 ROE, 그러니까 향후 한 1년 정도 이후의 ROE에 대한 예상치가 삼성전자는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PBR,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의 레벨은 한 두 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의 IT나 이런 기업들과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ROE 수준이 13%일 때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은 1.2에서 1.5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배, 아, 두 배까지 갔다라는 거는 유동성 효과나 금리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어떤 반영이었다고 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배를 받았을 때의 삼성전자의 ROE는 한 20%가 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1분기에 10조를 기록을 했고 이번 주에도 아마 확정 실적을 발표하실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하면서 2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0조 이상 또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의 원동력이 못 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올라가죠. 있지만 못 되고 있는 상황은 아, ROE가 올라오는 거를 PBR에 좀 먼저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아까 그러면 수출 증가율이 4월 달에 20에서 30% 나와도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이게 뭐 탑다운에서는 수출 증가를 보는 보면, 거고 그렇죠. 예, 한국의 코스피가 보인다. 그런 식으로 거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영업 이익 증가율은 놀랍도록 서플러즈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로스의 어떤 방향성으로 보면은 3분기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커버하고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없죠.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리시한 마인드가 섞여 있는 데이터를 만든 거라도 3분기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막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500, 3,600, 3,700 이런 장보다는 지금 넓게 보면 박스권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이 선순환의 기회가 오는 장으로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나왔던 현대차증권의 그 반도체 담당하시는 네. 그 제가 이름이 지금 현대차증권이요? 노훈 장사는 제가 말고 아니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네, 그 하이닉스 출신이신. 아 얼마 전에 그 논리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글로벌 유동성이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또 뭐 막 발라내서 이게 얼마나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냐 이런 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배경에 유동성이 있었고 ROE보다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아 약간은 선반영에 대한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보통 시장에는 뭐 그 기정사실화라는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는 다 반영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5월이나 6월, 7월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테일 리스크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반영되지 않은 이벤트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5월, 6, 7월에는 있다라고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송명섭 위원이네요. 아, 머리가 안 좋아지는 뭐 이름을 아. 자 그래서 네. 그런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이미 많이 반영돼 있는 주가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히스토리 하이까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고민이 이제 되는 수준인 지수에 거죠. 대한 저 삼성전자의 장악력이 워낙 크니까 네. 이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네. 다른 권역에 있는 지금 뭐 엄청 오르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부담 없이 버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있지만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거기도. 들고 있죠. 네,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시크리컬 쪽에 베팅이 가능했었던 게. 네. 이제 실질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 마이너스 네.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한 60에서 70bp 정도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베팅이 상당히 횡행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5월 넘어가서 미국도 이제 5월 중 내일 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PMI가 나오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64. 전달이 7인데 64.9까지 올라갈 거로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그 다음 주에는 고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올해 11월 말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못해도 지금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고 하는 매 주마다 나오는 네. 실업 지표가 있는데 그걸로만 보면은 50에서 100만 사이는 또 찍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이게 되면 지난해 2월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가 1억 5,200만 명이에요. 네. 그 수준의 버금가는 레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5월에는 올라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PMI 지표가 64.9, 65를 찍었을 때 이거 더 좋아질 수 있겠냐라는 고민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서라기보다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 굉장히 강한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이 쏟아지는 구간에서 한국의 시장은 이제 사상 최고치의 종가는 기록했지만 이제부터 나올 내용들은 계속 좋아지는 내용 나오면 아마 이번 주 FOMC에서도 시장에서는 파월은 크게 뭐 별다른 내용은 안 할 것 같아요. 시장 굉장히 친화적인 얘기가 네. 나오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안 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또 테이퍼링 얘기를 넌지시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논 네. 이벤트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5월 달에는 FOMC도 없고 시장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논리를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금리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아니 시장에서는 아니면 연준은 아직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네. 미국의 고용 데이터나 ISM 제조업이나 산업 지표들은 네. 이미 너무 히스토리 하이나 굉장히 좋은 상황을 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게 아까 전 시간에서도 주택 뭐 400만 호가 모자란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기지가 리파이낸싱이 잘 되고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가격들이 대부분은 유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반도체는 수요 드리븐이 아니고 공급의 쇼티지 논리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가격들이 올라온 상황은 사실은 실질 소득이 따라가지 않으면 중앙은행이나 정부 단에서 가격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질 소득을 내려가게 하는 거라서 2분기 이후에는 너무 높아지는 그 코스트 비용을 가격들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고민에 들어갈 거예요. 네. 예. 만약에 가격을 전가 못 시키는 기업들이 나타나면 마진이 스퀴즈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다운될 수 있다 하반기에. 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눅눅하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가격을 전가시켜버리게 되면 CPI가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연준한테는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표적으로 해석을 네네네. 할 때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넘어가야 네. 되지 않겠냐. 이제 정프로의 압박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좋은 거 이제 더 나올 거 없다. 주가는 이미 오를 만큼 다 목까지 찼다. 다 팔을 하는 겁니까? 아, 주가가 다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네. 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항상 언더슈팅도 나오고 오버슈팅도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있을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지금부터 계속 어쨌든 경기는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네. 아니면 다소 좀 약간 신중하게 있더라도 시장에는 저도 접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목이나 기업을 접근할 때의 방법론이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에서 다르다는 거지 시장에서 아예 발을 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을 접근할 때 네. 만약 아까 삼성전자를 얘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네. 시장이 우상향하고 쭉쭉 뽑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못 갔던 삼성전자에 대한 배팅을 더 많이 하면서 다소 다른 개별 종목들은 좀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아, 네. 저는 이제 다소 이제 뭐 시장이 막 팍팍 뽑아가는 장은 아니니까 삼성전자의 비중을 막 늘리기보다는 네. 그냥 좀 저희들은 이제 막 좀 고리타분한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신중한 접근을 해서 돌아봤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정 부분 수익을 준 종목에 화려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걸로 계속 2분기는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 뭐 컨셉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나 전망치에 기준하지 않은 밸류에이션들. 이미 나와 있는 확정 실적 갖고도 PER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보면은 면면이 보면은 좀 안 가는 게 좀 손이 가겠냐라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이제 스모케 파트장이 잘하는 방법인데 네?
그냥 시장 내에서 현금을 살 수 현금과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있어요. 대비해서 현금의 비중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못 갔다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활동이 제약되면서 매출액이 빠졌던 기업들인데 최근 3년 동안에 그래도 배당은 한 기업들. 최근 3년에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작년 코로나 때도 뭔가 돈은 벌었고 코로나 이전에도 돈은 벌었던 기업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부터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갖고 있으면 일단 현금을 사는 거고 근데 조금씩 경기가 개선되면 이런 기업들 매출이 돌면서 레버리지가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보니까 전통산업 쪽에 많더군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도 많고 의외로 그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안 되는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예.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컨트롤 스크린 하면 꽤 괜찮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예. 그 배당 잘 주는 회사들이요? 아니요. 그냥 배당 수익률 높은 게 아니라 그래도 네. 배당을 딱 했으면 네.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니까. 거기다가 회사에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만큼 있는 회사들. 그럼 뭐 한 거의 두 배, 세 배 있는 애들도 있는데. 아니, 그런 현금만 타고 내가 그 회사를 좋아할 이유는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망할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배당 많이 줄 거 아니면 그 회사 현금 많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처음에 들어갈 때 기준을 그렇게 하고 네. 봤더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올라왔던 기업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백신이 보급되거나 아니면 집단 면역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면은 네.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거니 하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거지. 철강업인데 네. 현금만큼 시가총액만큼 현금성 자산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철강 산업은 저 대표적인 철강 산업이다. 대표적인 저성장 산업이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버렸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샀는데 보니까 업황도 개선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회사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따 좋아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네. 투자를 하면서 막 야, 나는 이번 저 무조건 올해는 뭐 세 배 먹을까? 뭐 물론 이제 꿈은 그렇게 꿀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한 30% 50% 정도는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악재가 나올 거는 그래도 꽤 예상되는 것들이 몇 개 있으나 호재가 그렇게 나올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해봐야 이제 그 많은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그래도 좀 덜 올랐던 친구들이 조금 다른 친구들만큼 올라가는 거 정도 기대할 정도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식장을 잠시 떠났다가 뭔가 이렇게 여러 악재가 겹쳤을 때 그 떨어진 거를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팔았나? 그렇죠. 뭐 저희들이 네. 만약에 이제 예상 가능한 영역이 지수의 영역이라면 네. 그리고 시장이 만약 여기서 10에서 15% 빠진다면 그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3천을 깨 저희들은 이제 막 내심은 아니지만 만약 2800이나 2900 정도 오면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자코를 하자라는 준비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거기다가 선순환되면서 시크리컬이라든지 이런 업종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한 3200, 300까지 갖다 놓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지금 들어갔을 때 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럼 다시 치고 나가려면 그래도 시가총액 탑10에 있는 기업들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치고 나가기에는 뭔가 선반영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직은 드리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선순환 될 것 같으니 좀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기업들을 사놓고 자기의 그 차례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라고?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우리 팀장님 이제 도움 말씀을 좀 주시는 거고요. 네. 뭐 우리 청취하신 분들이 보시고 잘 네.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군요. 나왔어요? 매출 18%, 영업이익 66%는 1분기 매출 8조 4,942억 원, 영업이 1조 3,200. 서프라이즈죠?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아, 잘 나온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시장 예상치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맞아요. 네. 자, 오늘 아침 인터뷰는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늘 신중하신 모습. 네. 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